송파구가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송파구가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송파구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가 마을 활력소 조성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송파구가 2020년 일자리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12일 2019년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최종 선발 기업 4개사가 참여하는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업들의 사업 추진 과정, 성과물을 담은 PPT 발표에 이어 강평 위원들의 질의응답 및 강평, 사업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개선 방향 등을 서로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작년 7월 공모를 통해 진행된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총 41개 청년 창업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차 서면, 2차 대면 평가를 통해 최종 4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 특허 출원 등 초기 자립 기반 구축에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구는 기업들이 짧은 사업 기간, 부족한 사업 예산 안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이루었다며 이를 통해 2020년에도 성장 가능한 청년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는 3월 공모를 통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대회의실에서 도시 브랜드 추가 개발 디자인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도시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한 3차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경과 보고, 추가 개발 디자인 보고 후 자유 토론과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송파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방역을 완료했습니다. 구는 지난 7일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 재원을 마련하고 영유아들이 하원한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 관내 392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3일 기획상황실에서 마을활력소 조성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송파구 마을활력소는 거여동 일대에 조성돼 구민들을 위한 회의실, 마을카페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2020년 일자리 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구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기획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구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검토하고 지난 6일 확진자 발생 후 임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구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송파구 보건소가 당분간 진료를 중단합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 19번째 확진자가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송파구는 코로나19의 선별 진료 및 지역 내 확산 방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보건소 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결정된 조치인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진료 업무는 민관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TV 2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